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재원 후보의 이의신청을 수용했습니다.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자격심사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김 후보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후보는 SNS를 통해 당내 계파 싸움이 이 정도로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실감했다며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도와준 나경원 당대표 후보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